김근아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아트는 웃고 있는 귀여운 강아지 아트인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NC의 컬러젤을 이용해서 빠르고 간단하게 아트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팁 위에 NC 베이스 젤을 전체적으로 발라주세요. 본더나 프라이머 작업 없이 바르셔도 되는 무자극 베이스 젤입니다.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네, 베이스의 큐어가 끝났으면 C06번 파스텔 블루 컬러를 전체적으로 발라주세요. 전체적으로 바르셨으면 30초 큐어할게요. 네, 큐어되는 동안 홈즈 위에 C09번 컬러, C10번 컬러, C26번, C60번, C04번, C20번 블랙 컬러를 덜어주세요. 도트봉을 이용해서 C09번 컬러를 둥글둥글 돌려가면서 강아지의 머리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강아지의 귀 모양까지도 함께 잡아주세요. 그리시고 강아지의 몸통까지도 한 번에 도트봉 이용해서 둥글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NC제이 아트브러쉬 세트 중에 들어있는 롱라이너를 이용해서 강아지의 얼굴 테두리 라인을 그려주세요. 강아지 라인을 따주셨으면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그리고 롱라이너를 이용해서 강아지의 배 부분도 그려주세요. 강아지의 배 부분을 그려주셨으면 강아지의 눈도 20번 블랙 컬러로 그려줍니다. 코도 만들어주세요. 웃고 있는 입모양도 만들어줍니다. 4번 컬러를 이용해서 볼터치도 해주세요. 이 상태로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큐어가 끝났으면 C26번 컬러를 입의 아래쪽에다가 그려주시고 30초 큐어할게요. 레드 컬러 큐어가 끝이 났으면 다시 한번 C20번 블랙 컬러를 이용해서 라인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롱라이너에 60번 노란 컬러를 묻혀서 목 부분에다가 눌러주세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30초 큐어가 끝났으면 NC 미경화 남지 않은 탑젤을 전체적으로 발라서 마무리합니다. 마무리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네, 오늘도 이렇게 NC의 컬러젤을 이용해서 귀여운 강아지 캐릭터 아트를 완성해봤습니다. NC의 아트 브러쉬 세트와 도트봉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아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NC의 에듀케이터 김근아였습니다.